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원입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족들을 포함한 제 지인 모든 사람들의 범죄와 범죄 가능성의 여부에 관련돼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이름은 제이미 천입니다. 저는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제 죄의 크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 죄에서 도망치려고 비겁하게 자살까지 택했던 추악한 죄인입니다. 거래 처벌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원입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족들을 포함한 제 지인 모든 사람들의 범죄와 범죄 가능성의 여부에 관련돼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중범죄자이고 제 죄도 밝히고 저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전 재만 씨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다나스테이트라는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입니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납니다. 그분의 딸 전지현 양과 아들분입니다. 와이너리는 루더폴드 캘리포니아 94573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알렉스 리 이웅희라는 남자입니다. 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점오, 가라오케 등등에서 여성들을 희롱하고 범죄 행각을 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마초부터 각종 마약 사용을 저에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법의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뉴욕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YU를 나왔습니다. 저의 친형 전우성입니다. 제 친형제입니다. 오피스텔 등등을 사용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습니다.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중들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EY 파르테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에너유스턴을 나왔습니다. 저의 이모부 박형원 씨입니다. 그리고 박형원 씨의 딸 박상한 씨입니다. 저의 이모부 두산 밥캣 부사장 박형원 씨는 성범죄자입니다. 저와 재형을 여성들이 나오는 문란한 술집으로 데려가셔서 여성들을 희롱하시고 저희에게 만지라고 시키시고 주변 지인들과 악덕 행위를 하며 살아오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딸은 뉴 파신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그 이름은 박상아입니다. 사라 킴이라는 한국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KPMG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심각한 수준의 마약 딜러입니다. LSD, 에드럴, 리탈린 등등 제게 겁내지 않은 마약이 없습니다. 제게 처음 마약을 권한 사람이고 저를 처음으로 정말 자살로 이끌게 만든 자입니다.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KPMG에서 일하고 있고 럭커스 유니버시티를 나오셨습니다. 저스틴 홍이라는 자입니다. 마약범입니다. 그리고 폭행범입니다. 부모님들의 자본력을 사용해서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도 아무런 죄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법의 처벌을 피했습니다. 성희롱 범이기도 합니다. 벌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리건 네트워크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버클레이스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일을 하였고 NYU스턴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 집안의 사람이 맞습니다. 저의 이웃동생 전가연 전혜연 양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 전재용 군의 사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재용의 아들 제 이름은 전원입니다. 재용의 이름은 전우성입니다. 제 동생들의 이름은 전혜연 전가연이고 제 새엄마의 이름은 박상아입니다. 이들은 7천 5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해가고 있으며 어디서 났는지 모를 돈으로 한국에서 사립학교들을 나눴으며 이제는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들이 죄인인지 모릅니다.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심판받을 것입니다. 마크 킴이라는 자입니다. KFS라는 뉴욕에서 가장 거대한 한인금융 조직입니다. 그곳에서 얻은 권력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구타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악마 새끼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를 나오고 현재 코리아 파이낸스 소사이티라는 곳에서 프레지던트,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사회를 하고 있으며 큰 범죄자입니다. 이자의 이름은 이정훈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NYU 대학을 나왔으며 여자들을 가볍게 대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자입니다. 상상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불법으로 소유하면 안 되는 여성들의 동영상을 소유하고 저에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대중들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일섭이라는 자입니다. CVC 캐피털 파트너스에서 사모펀드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베인 캐피털이라는 곳에서도 일을 하였고 스펙이 화려한 자입니다. 에너유스턴을 나왔습니다. 같이 몇 번 놀았던 형이고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줄컨이라는 자입니다.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여성들이랑 물란한 행위를 다 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마약, LSD라는 마약을 포함하여 다른
약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 전재용 씨입니다. 저의 할머님 이순자 씨입니다. 이는 이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 시설입니다. 스크린 골프 시설은 돈이 없으면 장만할 수 없지요. 보여드렸던 저스틴 홍이라는 자입니다. 그들의 친구입니다. 범죄 방관도 범죄입니다. 전 그들과 같이 놀았던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한준이라는 자입니다. 제 친형의 절친이자 코카인 듯 강력 마약을 사용한 중범죄자입니다. 저희가 마약을 아마 권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권한 게 아니라 권한 바가 있습니다. 레너 휴스턴을 나왔고 지금 군대에서 복무 중에 있습니다. 오선영이란 자입니다. 오선영 씨의 따님 이정현 씨와 그리고 그녀의 아들 강하준입니다. 그들은 검은 돈을 사용하여 대학교 시험 점수를 사기치고 그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대학교에 보내는 아주 무서운 범죄 집단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에피파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니 아카데미라는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협업하여 돈 세탁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씨는 아들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왔었고 저도 죄인입니다. 대중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김민관이라는 자입니다. 현재 한국에 있고 저랑 가장 많이 놀았던 추악한 범죄자입니다. 매일같이 점호 가라오케 등등 시설에서 최재우라는 자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LSD 등 각종 마약을 한바 있습니다.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운이라는 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만 씨를 도와 나파밸리 다나 에스테이트 와이너리를 홍보하고 그곳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재만 씨의 불법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여 올립니다. 호은이는 그 이외에는 좋은 아이입니다. 안정호, 94년생, 사기꾼 및 성범죄자입니다. 여성들의 허락 없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이력이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비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상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방법을 불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장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라킴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마약 딜러의 절친이자 케타민, LSD 등등 안 해본 마약이 없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둘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약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저의 가족들입니다. 저의 이모부, 저의 이모, 저의 큰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의 어카운턴트, 회계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비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님의 손녀, 전 윤서연 양이었고 지금은 전서연 양입니다. 보시다시피 초호와 결혼식을 하시는 사진입니다. 돈이 없다던 저희 가족들은 어디에서 모를 돈이 계속 나와서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의 새어머니 박상아 씨, 저 아버지 전재용, 저의 두 동생 정가연, 전혜연 양, 전우성, 저의 형, 그리고 저까지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고 저 또한 제 죄를 전부 다 고백하고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를 구현하는데 도와주세요. 부디 많이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EY 한인 회계법인 파르테논 전략 컨설팅 부서 뉴욕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우원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제이미 천입니다. 저는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제 죄의 크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 죄에서 도망치려고 비겁하게 자살까지 택했던 추악한 죄인입니다. 벌의 처벌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